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 출장길에 오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ASML에 EUV 장비를 추가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EUV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고요. 또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ASML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할 J파운드리 공장에 미세공정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장비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출장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삼성이 4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출장길에서 어떤 성과가 있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PET 필름 사업의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C는 PET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현재는 디스플레이와 포장용 그리고 산업용 필름을 생산 중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22만 톤으로 글로벌 4위권이고 매각 금액은 1조 6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SKC는 이익 기여도가 낮은 부분을 매각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집중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화학 일부 사업과 또 SK바이오랜드를 매각해서 동박 그리고 반도체 신소재 사업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SKC는 2025년까지 신사업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동박을 포함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또 얼마나 확대를 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이 넥스트스타 에너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이끌고 북미 시장 주도권 확대를 위한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양사는 캐나다에 4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액은 4조 8천억 원으로 올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 상반기에 양산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생산 물량은 크라이슬러나 지프 등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 전기차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스텔란티스는 삼성 SDI와도 약 3조 원을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이 합작법인 공장 이름은 스타플러스 에너지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행보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카드업계 4, 5위권인 롯데카드의 매각이 본격화됐습니다.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최근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각 대상은 MBK 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59.83%입니다. MBK는 3년 전에 롯데카드를 1조 3,8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그 동안에 실적이 크게 호전돼서 이번 매각가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일단 BC카드 대주주인 KT가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BC카드와 롯데카드의 시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롯데카드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도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인수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소식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